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리뷰정 리남이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번부터 답변하고 싶은 댓글이 있었어요. 바로 월 1,000만 원을 버는데 왜 부업을 계속하느냐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지금 5가지 일을 하고 있고 그때 공개했던 그 수익은 애드센스 수익이죠. 다 합하면 그 금액이 조금 더 많은데 왜 제가 다양한 일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심리적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도 막연한 불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꼭 잘리는 게 아니더라도 이 직군이 혹시라도 나중에 망하는 게 아닐까, 나중에 도저히 버티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것만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등등 이유는 다양하겠죠. 누군가는 수천만 원을 벌면 이러한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번 무너진 경험이 있어서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수천만 원을 벌든 이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해답을 찾았는데요. 바로 하나의 수익에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자 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플 때 보험이 있으면 금액적으로는 걱정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보험이 없다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일도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의 일을 했을 때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일을 해도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고 있을 때 이때 불안감이 조금 덜해졌고 실제로 그게 수입으로 연결이 되면서 내 수입원이 여러 개로 분산이 되니까 안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히 말하면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부업을 많이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조금 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심사임당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저는 한 분야에 장인이 되는 것은 비효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장인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기더라고요. 내 한계라고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일을 하면 했을수록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더 벌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과연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게 보이잖아요. 보고 싶지 않지만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다양한 일을 하면서 수익과 노력의 그 비례를 정리해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내 노력에 맞게 보상이 주어졌는데 한계선에 부딪히면 내 노력에 비해서 보상이 적더라고요. 이때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을 다 합한 것만큼 더 해도 그 효과는 좀 미미하겠죠. 그래서 저는 노력과 시간을 분산하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말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의 일을 대충대충 하자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일을 도전하자 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내가 뭔가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80%가 됐든 100%가 됐든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쭉 하다가 이 한계가 보였을 때 이제는 여기에 쓰던 시간을 여기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한번 올려둔 건 어느 정도의 유지되는 선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을 배워두면 뭐 10년 후에 한다고 한들 수영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잘하진 못해도 갈 순 있으니까. 이것처럼 일도 내가 반만 노력했다고 그 금액도 반이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능력을 쌓았는지에 따라서 50%만 노력을 해도 80%의 보상이 오고 20%만 노력을 해도 50%는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내 노력에 비해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걸 조금 더 분산하는 게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쉽지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내가 일을 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해요. 우리가 파이프를 연결할 때 복잡하게 있으면 이게 엉킬 수가 있잖아요. 이걸 간결하게 그리고 서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거고 정말 시간 관리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의 그 한계를 알고 이걸 어떻게 분산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처음에는 진짜 이거 하면서도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안 돼요.
내가 여기서 힘을 다 써버렸으면 보상받고 싶어요. 이거 했으니까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내가 할수 있는 그 한계를 딱 알고 단기간에 너무 욕심을 갖고서 막 달리기보다는 진짜 양심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내가 대체 얼만큼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딱 파악하고 인정하고 길게 보면서 장기간의 플랜을 쌓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내용도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예전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내 가치를 돈에 두면 정말 행복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을 벌 때는 200만 원 벌면 정말 풍족하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3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이 들어왔을 때왜 이거밖에 안 들어오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마 유튜브든 블로그든 뭐 애드센스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 10달러 버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 10달러를 달성하고 나면 이 10달러 달성한 거 자체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제는 30 벌렸는데 왜 오늘은 10달러야? 하면서요. 근데 이게 천만 원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맨 처음에 천만 원이 벌리면 우와 천만 원이다. 그 기쁨은 정말 잠깐이고, 내가 만약 2천만 원 달성을 했다면 천만 원이 벌렸을 때왜 이거밖에 안 들어와? 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뭐 수백억대 자산가는 모르겠는데,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내 삶의 목표를 돈에 둬버리면 이 목표가 계속 갱신되면서 만족을 하기는 참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뭔가 처음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건참 즐겁잖아요. 모르던 걸 배우고. 그래서 저는 돈보다는 제가 즐기면서 만족할 수 있으면서 돈도 적당히 버는 그런 삶이 목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을 할것 같아요. 정리해서 효율, 돈, 심리, 그리고 즐거움, 삶의 목표, 이런 다양한 이유로 올해에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단계인데 조만간 확정이 될것 같아요. 확정이 되면 여기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 요정님들,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가 뭐 블로그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뭘 하든 조금 더 도전하는 삶, 올해 조금 뭔가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새해 인사인데. 아,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제 일상이나 우리 고양이도 막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도 놀러와 주세요. 구독은 좋아요. 뿅. 와, 영상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너무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